안녕하세요. 인팅입니다. 오늘은 대만 스타 허강안이 그동안 언급했던 이상형과 호감이라고 얘기했던 여자 연예인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허강안은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말할 때 분위기, 말이 통하는 사람, 연상, 귀여움 등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气质, 孝顺, 谈得来。 对啊，聊气质聊得来就好了，天真可爱就好了。张姐姐是圈，然后妹妹是叉，好，一二三，嗯，那光看是真的喜欢姐姐是吗？我其实都可以。宽快脸，五八一六八，一六八，长发短发头发，活泼文静，文静，追被追，白皮肤健康肤色，都可以，白皮肤，比你大比你小，比我大。 허강안은 데뷔 후 2015년에서 17년에 모델 클레어 치엠과 공개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이상형으로 밝히거나 선호했던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연상에 분위기 있고 키 크고 하얗고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럼 허강안이 호감으로 언급한 연예인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만 청순미녀 장균영이 있습니다. 장균영은 1982년 출생으로 2002년 유성호와 2로 연예계 입문 후 백색거탑, 복미행운초, 동화 2분의 1, 최미적 시간 등에 출연한 대만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입니다. 허강안이 그녀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나는 치즈很好. 그녀는就是气质很好. 또한 정식 인터뷰는 아니지만 인터뷰 자리에서 아이유 귀여워라고 언급한 적이 있네요. 2020년에는 한 인터뷰에서 깨끗한 이미지에 분위기 있고 말이 통하는 여성이 이상형이라고 밝히며 일본 배우 아오이 우우와 헐리우드 배우 릴리 제임스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